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좀 많이 흐려지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주말에는 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내리는 비 마지막으로 이제 맞추고 실내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요. 좋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잘 맞추고 대신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는 비를 맞은 다육이들은 적어도 밖에서 혹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말렸다가 이제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어느 정도는 잘 건조가 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이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마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이나 화분 안에 있는 그 물이 빨리 증발이 되어야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평상시보다 햇빛의 양도 줄어들고 통풍도 조금 덜해지고 이제 평상시보다 해를 보는 그 양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성장을 좀 촉진시키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하고 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다육이가 웃자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말려서 실내로 들어간다고 해서 웃자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밖에서 햇빛을 조금 잘볼수 있다가 혹은 창문을 잘 열어줬다가 환경이 아무래도 좀 바뀌다 보니까 통풍도 햇빛도 이제 바뀌는 시즌이 되면은 웃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밖에 햇빛이 좋다고 할지라도 너무 해가 강해지면 오히려 안에 있는 것만 못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화상의 위험이나 이제 물음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웃자람은 한여름에는 여러분 조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여름에 그 웃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조금 웃자랐던 다육이들은 다시 가을이 돼서 다시 이제 햇빛도 좀잘 보고 하면 금방 다시 예뻐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가 돌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장이 다 타고 물음이 막 오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차라리 웃자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 웃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웃자랐던 줄기가 목질화가 되면 아주 멋있는 수영으로 환골탈태 할 수가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름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색도 빠지죠. 웃자랄 수가 있지요. 또 진짜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유 없이 입장도 떨어지고 물음도 오고 곰팡이균도 생기고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 기간에는 더 이제 습한 기운이 있을 때는 어우 사람도 너무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다육식물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요 여름 되면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고 다육이들도 이제 물드는 거 보면 또이 맛에 견디는 거지 하면서 또 키우고 또 사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키우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해서 얘를 뭐 진짜 뭐 100년, 200년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서 뭐 즐거움을 뭐한달 봐도 너무너무 얘 때문에 즐거운 거였잖아요. 그런 위로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이제 구매한 다육이들을 오래오래 키워야지. 이거는 조금 다육생활 하는데 마음이 좀 지칠 수도 있어요. 키우다가 죽을 수도 있지. 키우다가 보낼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키우시면 훨씬 더 다육생활이 좀 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말에 비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비를 맞추는 아이들은 또 비를 맞추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저면 관수를 시작했던 아이들이 많아서
좀잘 말랐거든요, 오늘까지. 그래서 좀잘 말라진 일부 다육이들은 오늘 서서히 또 실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비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밖에다가 더 두어도 될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제 아직 마지막 물주기 신경 못 쓰셨던 분들이라면 주말에 내리는 비 잘 활용하셔서 비 잘 맞추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비 맞고 나서 바로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안 되고 비를 맞고 나서 최소한의 이렇게 좀 차광이 될 수 있도록만 차광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햇빛 너무 강하지 않게 안 그러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차광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한 3-4일 정도 말렸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는 실내로 들어가면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제 저는 일 끝나고 이제 왔는데 하나씩 하나씩 조금 들어가야 될 아이들은 비 안 맞아도 되는 아이들을 좀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